연예계 공식 커플이죠. 배우 송창희와 뮤지컬 배우 리사가 달콤한 야구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에서 제4회 우수 연예인 초청 야구대회가 열렸는데요. 연예인 야구단 이기스 팀의 주전선수 송창희와 그의 연인 리사가 이날 시타자와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오늘도 또 어떻게 기회가 주어져 갔고요. 네, 던지게 됐는데 그냥 재밌는 마음으로 던지려고요. 남자친구의 애정어린 가르침을 받은 리사, 입이 마르도록 송창희를 칭찬했는데요. 폼도 배우고 그 투수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폼을 잘 연구해 보면서 저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너무 잘 좋은 선생님인데요. 송창희 역시 연인 리사에 대한 무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푸치를 해줬는데 잘 던질 거라 운동 신경도 있어서 잘 던질 것 같아요. 저보다 날 것 같아요. 선수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마운드에 오른 리사. 차분하게 와인드업에 이어 시구를 선보였는데요. 시타자 송창희는 리사의 시구를 어떻게 봤을까요? 네, 만족합니다. 잘 던졌어요. 일단 폼이 좋으니까 잘 던진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 아니어서 좀 아쉽네요. 네. 여기서 막상 올라가니까 좀 약간 긴장했나요? 아니요, 못 만족했어요. 한 두 번 더 던지면 잘할 것 같은데 좀 놓쳤어요. 더 이렇게 딱 채서 했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연인 리사의 든든한 응원 덕분일까요? 이날 송창희는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의 예쁜 사랑, 앞으로도 생방송 스타 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